도라이 걸 하고 있으니까 힘드시지 않으실까. 주말 아침 생방송 DJ래피 트라이브 뮤직 초대석입니다. 외국에 레이디 가가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분들이 있죠. 웃기지만 절대로 우습지는 않은 특 A급 실력파 뮤지션입니다. 노라도 너무 잘 노는 가수 노라조의 조빈 그리고 원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일어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정말 보는 신경... 라디오로 네. 지금 많은 네네. 분들이 보고 네네. 계시기 때문에 네네.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 아, 하트 한번 예.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아, 네. 흑 호랑이 해 정말 신년에 여러분들 아침에 정말 이렇게 즐거운 곳에서 찾아뵙게 된 노라조 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노라조의 영원한 부스터 원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네. 많이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몇 개 읽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네. 먼저 하시죠. 네, 조혜영 씨가 네. 노라조 나온다는 소문 듣고 쭉 기다리고 아이고, 있었어요. 오늘 기대됩니다. 1등 출체 하셨어요. 아, 와, 감사합니다. 네. 5688님 노라조 분들 나온다고 해서 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보내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요. 계속 네. 방경원 씨께서 노라조 기대되네요. 대박 신나 신나 아싸. 아, 감사합니다. 이승현 님. 우왕 노라조 넘넘 보고 싶었어요. 오늘 보라 채널 고정합니다. 네. 7399 님. 오메 엔돌핀 발전소 같은 노라조 나오신다니 벌써 기분이 들떠요. 하셨어요. 아, 네. 한보름 님. 현보름 님. 현보름 님. 나 죄송합니다. 선글라스가 예, 저 이게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니까 스키가 차갑고. 네. 와, 노라조 님 나오셨네요. 저 도서관 가려던 시간도 미뤘어요. 어머. 오늘 보러 고정 11시에나 가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기분 전환하고 가시면 공부도 잘 되죠. 아, 그럼요. 네. 네. 김인남 씨, 저 일하고 있는데 노라조 나온 거 실화입니까? 나도 노라조 노라조. 네. 노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행시가 왔는데요. 네네. 제가 오늘 띄울까요? 아니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정용경님. 노 노라조가 토요일에 라 라디오에 나오다니. 조 조금 많이 놀랍고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해피 해피 해피. 해피.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밤이나 저녁 때는 좀 많은데 이렇게 아침에 예. 정말 상쾌합니다. 네, 아침 드물거든요. 사실 네. 많이 받는 질문이시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뭐든지요. 의상. 네. 특히 뭐 원흠 씨는 뭐 네. 조빈 씨에 비하면 좀 평범한 의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빈 씨의 의상은 네. 직접 준비하시는 겁니까? 아이디어는 같이 내는데 예. 이걸 이제 또 제가 이제 어떤 뭐 의상에 대해서 뭐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손재주가 이렇게 뭐 뛰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아하, 예.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 팀들이 또 있습니다. 아, 팀들이 그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밤샘 그렇죠. 작업으로 저를 이렇게 꾸며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입으로만 그냥 요런 아이디어 뭐 이렇게 뭐 약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던져 드리면 네. 그분들께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니 하는 어떤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네네. 야 모자부터 해서 요거 박스로 그러니까 박스인데 네. 야 이것도 쉽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냥 박스로 하면 어때요라고 얘기만 던졌는데 네네. 해놓고 나서도 또 뭔가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아요 라든지 어떤 이런 피드백이 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네. 관련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원흠 씨 좀 읽어주십시오. 질문 이선호님부터 해서. 아, 이선호님께서 노라조 코디 분들한테 궁금한데 의상 만들기 힘들어하지 않으신가요? 말은 안 하는데 엄청 힘들어합니다. 엄청 힘들어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그렇죠. 아이돌 하고 싶어서 스타일리스트가 되신 맞아요, 분인데 맞아요. 아이돌을 안 하고 이렇게 도라이 걸 하고 있으니까 힘드시지 않으실까. 우리 빵 때는 철물점에 네. 직접 가서 의장 재료를 막 공수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러고 있고. 소재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반 뭐 어떤 뭐 옷감이나 이런 걸로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을 구하려면 철물점이나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조만간 막 저기 막 제철소까지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 지금 또 박스 의상이잖아요. 이 네네. 박스를 구하기 위해서 예. 이게 재활용품 거기 이제 뭐 그렇죠. 이게 하는데 네네. 아니면 또 동네를 또 돌아다니면서 박스가 이제 떨어져 있거나 예. 밖에 내놓으신 데 가서 또 이제 여쭤보고 네. 가지고 온다거나 네. 이게 문자를 보내줘. 네. 오빠 오늘 진짜 괜찮은 박스 구했어요 예. 하면서 이게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의 아주 그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네네. 아 그럼요 컨셉이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애정어린 그런 약간
조언을 해주죠. 네. 박스 주술 때는 웬만하면 어두울 때 가라. 아. 네,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아 이제 됐다 괜찮다 아 당신같이 소중한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두울 때 가서 마스크 꼭 끼고 아, 근데 그러한 또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코디 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는 세계 명품 브랜드 패션 위크 컬렉션을 모티브로 한다. 아,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항상 아. 옷을 이렇게 보면 저희는 그냥 어 박스로 만들었구나 뭘로 했구나 이렇게 아. 하는데 좀 패션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 보실 때 네. 아. 어머 아, 저 그, 패턴 그 어? 포인트를 담았네. 어? 뭐 이러니까 저희도 놀리는 거예요. 어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는구나. 그럼요. 네. 이선자님. 네. 의상 만들기도 힘들겠지만 입을 때는 어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입을 때 예. 입을 때 물론 약간 이제 뭐 약간 버거울 때도 있고 네네. 약간 이제 몸에 이제 잘 맞춰주시긴 하지만 네네. 이게 또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춤도 추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고생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 이런 작은 어떤 이런 것들은 전혀 티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예의가 예. 아닌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열심히 또 입는 모습 보면서 또 힘내서 네, 뭐,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혼자 입고 벗기가 좀 힘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아하. 네, 이번 아, 의상은 조금 쉽긴 하지만 네네. 예. 네, 그 전에 뭐 한 세네 명이 붙어서 네. 입혀주고 벗겨주고 화장실에서 아, 원음 씨가 뒤에서 짚어내려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럴 때 두 분이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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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아까 신청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네. 첫 곡을 사이다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 아, 좋죠. 네. 시원하게. 사이다는 두 분이 합류했을 때 그렇죠. 네네네. 같이 했던 거예요. 이제 노라조 2기의 어떤 예. 그럼요. 서막을 알리는 아 어떤, 네. 서막을 네. 알리는 그래서 시원하게 이제 너무나 이제 여러분들 사실 우리 노라조 하면 네네. 노래는 라이브가 좋다. 그쵸?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또 최근에 그 방역 지침이 아, 강화되는 맞습니다. 바람에 맞습니다. 네. 네. 라이브를 못 들어서 아쉽지만 네. 네. 또 다음에 나와 주실 거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라이브는 다음에 네. 듣는 걸로 하고 네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에, 서민경 님도 신청을 하셨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노라조 님 나오면 사이다 들어야 합니다 하셨는데요. 사이다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하! 야! 야! 아, 아니 네네. 라이브가 아닌데. 네, 네, 네. 라이브로 듣고 온 것 같은 기분은 뭐죠, 이게 지금? 이런 방법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야, 역시 노라조는 네. 추임새만 들어가도 아이고. 대단한 텐션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또 DJ 래피님과 함께하니까 예. 아, 그럼요, 그리고 진짜 매번 들으면서도 네.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막 음악 볼륨 살짝 낮추면서 오늘 좋아지.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신나는데요. 조혜영님께서 라이브만큼 가슴이 뻥 뚫렸어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 하셨고요. 네. 읽어주십시오. 7399님. 7399님. 으따 속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네, 서미경님. 오예 진짜 신나요. 아싸 아싸. 아 임유리님 저도 덕분에 텐션 올라갔네요. 크크 네. 역시 놀아줘 하셨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추임새니까 너무 좋은 게 네. 예, 이게 왕곡을 안 불러도 되는 어떤 부담도 없고 심지어 지금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아주 부담 없게 네, 예, 너무 좋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놀아줘가 원래 노래는 라이브가 좋아.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노라조의 댓글에다가 네네. 답을 달으셨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댓글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립싱크 하려면 때려쳐 네네 이런 글이 있었는데 아, 거기 답글이 이제 저희도 입을 못 맞춰서 립싱크 못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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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정말요. 예,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가수들의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예. 립싱크도 좀 하면서 그렇죠. 아, 그렇죠. 퍼포먼스에 조금 더 힘을 실거나 네, 그렇죠. 뭐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는데 맞아요. 입을 못 맞추니까 아. 보시는 분들이 아, 쟤네는 노래를 왜 저렇게 하니? 네. 막 이렇게 이제 차라리 라이브 하는 게 편하다. 아, 그게 편해요. 네, 그게 편해요. 네. 자 사이다 듣고 왔는데 네. 사실상 최근에 나온 노래가 있는데 제목은 일단 말씀하시죠. 아, 왜냐면 이제 퀴즈를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노래가 제목이 조금 길어요. 아, 맞아요. 야, 저희 노래 중에 제일 아마 긴 제목이 아니었나. 이 노래 제목만 빼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네네. 네, 어떤 노래입니까? 아, 여기 이제 뭐 빵이나 야채에 이어서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 9월경에 여러분들 찾아뵀던 노래인데 네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저희도 좋아하는 겁니다만 네. 어떤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아하. 물건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설렘 그리고 이제 홈쇼핑. 홈쇼핑, 아니 뭐 인터넷 쇼핑,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뭐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네. 딱 주문하시고 이제 기다리면서 누가 이제 벨을 띵동 누르고 이제 이제 가셨을 때 예. 문을 살짝 열면서 그 박스를 딱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그 설레는 기분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로 야.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이런 노래에 대한 아이디어
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아, 쓸데없는 얘기들. 앉아서 계속 이상한 막 공상 얘기, 막 뭐 4차원적인 얘기하다가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조빈 씨 얘기를 듣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쓸모 없음이라는 건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아, 맞아요. 쓸모 없어 보이지만 다 쓸모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단지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폄하하는 건데 어디선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쓸모 없음의 쓸모. 그렇죠. 맞아요. 이거 뭔가 철학적인데. 역시 노라조가 나오니까 이 철학적으로 또. 아, 우리 또 DJ 중에 가장 철학적이며 학식 있는 역시 DJ 래피. 아,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이 노래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죠. 아, 모르는 분이 더 아마 많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노래 제목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보기를 두 개 준비했습니다. 네네. 둘 중에 하나를 듣고 여러분 노라조의 반응을 보시면 그게 힌트가 됩니다. 네네. 제가 보기 두 개를 읽을 때 노라조의 반응을 보시면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잘 들어보시고 보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대놓고 오답으로 만드셔도 돼요. 좀 재밌는 오답으로. 네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지름신 강림이 오네요. 또 통장 잔고 채울 시간만 늦출 뿐. 이게 1번입니다. 오, 역시. 통장 잔고 채울 시간만 늦출 뿐. 통장 잔고 시간만. 포기 2번. 좋은데? 인생은 역시 타이밍이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아, 고민은 이 가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가사 이거는? 가수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는다는 거. 이거 이상해. 굉장히 뭔가 이상해. 성의 없게 노래 만든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해. 거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네네. 통장 잔고 채울 시간만 늦출 뿐. 그렇죠. 통장 잔고 채울 시간을 늦추면 안 되거든요. 바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은행 CF 노렸나요? 약간 그럴 수 있죠. 거기 2번. 네, 2번.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이상해. 별로 이거. 이거 진짜 이상합니다. 이거 안 돼요. 2번 진짜 이상합니다. 이거 진짜 안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목 짓는 가수는 여러분들 상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이게 뭡니까 제목이? 여러분 노라조의 반응 잘 보셨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 또는 아예 대놓고 재밌는 오답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오, 그것도 좋죠. 뽑아주시면 그럼요. 되겠습니다. 보낼 번호는 #103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코릴라는 무료고요. 그러면 제목은 모르지만 이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한번 들을까요?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어떤 제목인지. 그렇죠. 또 저희 노라조가 가장 그 노래 가사에 제목을 엄청 많이 넣기로 유명한 가수거든요. 그냥 세뇌 수준으로. 세뇌 수준으로. 네. 그렇게 해야 좀 아실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와우. 아우. 야, 이 노래를 듣고 제목을 모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진짜 거의 뭐 세뇌 수준으로 반복되는 제목. 그런데 오답들이 엄청 왔거든요. 몇 개만 읽고 지금 시간이 광고 나가야 될 시간이 와가니까 일단 몇 개만 읽어주십시오. 오답들. 김주환님. 부먹찍먹 고민은 음식만 식을 뿐. 가슴이 와닿습니다. 부먹찍먹 고민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렇죠. 시켜서 바로 시키기 전에 드셔야 되니까. 우리 드뮤 애청자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센스가 너무 좋다. 진짜 좋다. 대단하십니다. 또 읽어주십시오. 이현수님께서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해주셨네요. 딱딱 맞네요, 멜로디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다음 오답도 멜로디를 좀 넣어서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김정환님. 야식은 다이어트의 성공을 늦출 뿐. 딱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딱 맞는데요? 자, 여러분. 잠시 후 4부에도 우리 오답들 쭉 만나볼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노라조 조빈 원흠님과 함께 할 겁니다. 질문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뭐 궁금한 것들 #103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답들 재밌는 게 많아요. 잠시 후 4부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네. DJ 래피의 드라이브 뮤직. 자, 여러분 주말 아침 생방송입니다. 좋습니다. DJ 래피의 드라이브 뮤직 초대석 노라조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빈 원흠님 함께하고 있는데 퀴즈를 하나 내드렸더니 네네. 아 오답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 저희도 진짜 무릎을 탁칠 만한. 진짜 센스가. 근데 요거는 요 오답들은 노라조만 읽을 수가 있어 일단. 야, 왜냐하면 네. 멜로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 분씩 한 분씩 좀 예, 번갈아가면서 해주십시오. 네네. 김명환님 네. 고민은 품절을 초래할 뿐. 와, 그렇죠. 아, 맞아요, 아, 고민하시면 품절됩니다. 원하시는 네. 물건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빨리 사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송지현님께서 늦잠은 출근 시간만 늦출 뿐. 아, 아 늦잠 자면 안 됩니다. 리듬 조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좀만 네. 자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네. 1276님. 운동할까 말까 고민은 뱃살만 늘릴 뿐. 아, 운동하셔야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3159님. 놀아줘봐 생방송 라디오 안 들으면 니들만 손해일 뿐. 야, 요거는 살리네. 저는 지금 무구정광대 다란이 경인인 줄 알았어요. 네. 야. 아, 조금 긴데. 네. 5688님. 놀아줘 분들 덕분에 무거웠던 발걸음이 사뿐사뿐. 야, 역시. 아, 뭐 뭐든 다 되는 거죠. 돈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럼요. 야, 사뿐사뿐 네. 좋다. 네. 네. 3680님. 놀아줘 출연한 것만으로도 오늘 기분이 그냥 막 좋을 뿐. 네. 야, 긴 거를 잘 살리시네. 이렇게 가는 거요? 예. 좋네요. 네. 이수빈님. 놀아줘는 뭐든 열심히 할 뿐. 아, 그렇죠. 그럼요. 여러분들 만나뵙는데 대충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계속 가는 거죠. 네, 계속 남효진님. 그냥 고민은 내일 하자. 요거 멜로디 좀 잘랐네요. 네. 네, 맞아요. 고민은 내일 하시면 돼요. 네. 네. 오늘만 열심히 사시면 되죠, 일단. 1948님. 놀아줘는 조광미남일 뿐 잘생겼어요. 내 스타일. 여기까지인 것 네. 같은데. 예. 멜로디 다, 예. 멜로디 단어 드리는 거죠. 예. 네. 예. 네. 아, 김지현님께서 네. 잘생긴 노래자 분들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뿐.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는 네. 미남 얼굴을 낭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약간 미남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남이 아니라 약간 미친 네. 남자. 네. 미친 남자의 얼굴. 네. 근데 그 조빈 씨의 네. 옛날 그 이 사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진이 과거에 뭐 매니저 할 때 사진이다 이런 썰이 있어요. 네, 그때 사진이 그 네. 김장훈 형님, 네. 네, 장훈 형님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로드 매니저 할 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형의 옷장은 이제 몰래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열어줘서 예, 예. 옷 몇 개를 이렇게 조용히 갖고 가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저도 그때 이제 계속 가수의 꿈을 꾸고 있던 터터라, 네네. 그래서 이제 형님 잠시만 빌려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 딱 입고 다시 그대로 갖다 놓고, 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형님 그걸 이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아, 나중에 이제 저 네, 이제 또 저 독립하고 나서 유명 그 디자이너분한테 가서 옷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거 입고 열심히 활동하라고. 너무 감사했죠.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네. 박정근님, 원음 씨 네. 혹시 오디션을 통해 노라조에 합류하게 됐나요? 네. 어떻게 멤버가 됐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네. 아 뭐 혹시 오디션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오디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형 입장에서는 오디션인 거죠. 네. 예. 아 그러니까 공개적인 오디션은 없었으나. 아, 그럼요. 저 자체도 오디션 없이 노라조가 예.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누구를 오디션하겠습니까? 아 근데 혹시 이런 네. 경우는 없었나요? 그럼 원음 씨가 먼저 연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조빈 씨가 어디서 알아보고 원음 씨를 컨택한 겁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어떻게? 옛날에 칼에 만든 작곡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DK랑 같이 공동 작곡한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많은 작곡 활동을 했어요. 아, 그래서 원음 씨가 중국에 있을 때 네. 아, 이제 이혁 씨를 독립시키고 나서 네. 아, 놀아줘 이제 또 새로 또 뭔가 또 이어가야 되는데 혹시 좋은 가수가 없겠냐 했더니 중국에 제가 같이 작업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해서 오디션을 원음 씨가 본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진짜 국제 오디션을 제가 봤죠. 그러면 처음에 조빈 씨는 네. 그런 네. 사람이 있어 해서 뭐 어떤 노래 파일 같은 걸 처음 들어보았겠네요. 받았죠. 아, 파일 받았는데 네. 목소리가 정말 힐링되는 목소리. 뭐 발라드 부르면 되게 사람이 막 기분이 싹 풀어지는 느낌 나고 신나는 노래 부르면 또 굉장히 또 막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이 친구 누구지?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중국에서 뭐든 하고 있던 걸 접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디션을 봤죠. 저는 놀아줘고요. 예. 놀아줘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요.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약간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시네요. 원음 씨가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네네네네. 조빈 씨가 오디션 요청을 했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정중하게. 네. 멤버 채용을 위한 어떤 네. 오디션을 제가 정중하게. 아 그러면 원음 씨 네. 그 중국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중국에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는 이제 2006년에 이제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네. 거기서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니 그 계기는? 아 이제 2006년에 예. 아 한국 사장님께서 중국 예. 넘어가서
회사 엔터테인먼트를 차릴 건데 예.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 해서 아. 오디션을 봤는데 덜컥 붙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아 중국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사장님께서 어 뭐 이제 이것저것 뭐 뭐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공연도 많고 뭐 이렇게 많 활동을 할 거다라고 예. 했지만 6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네. 연습만 했습니다. 중국은 갔는데? 네, 갔는데. 아하, 아, 그래서 이게, 아, 또... 이게 뭔가 사기구나 어. 이게 느낌이 이게 쎄한데 예. 해서 그 회사랑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예. 아 중국에 이제 왔는데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때 멤버가 이제 4명 있었는데 우리끼리 아 오디션을 보자. 해서 아~ 중국어도 못하는 우리 네 명이서 집에서 네. 이제 디지털 그 당시에 디지털 네. 카메라로 이제 프로필 사진 찍고 뭐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찍고 CD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중국 엔터테인먼트에 막 CD를 다 돌렸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그냥 다 안 버렸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이제 몇 군데서 와서 거기서 오디션 보고 저기 앨범도 내게 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저기 드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 운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오는 건 아닙니다. 아, 아니요. 그럼요. 그럼요. 반드시 네, 그럼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뿌려야 네. 그중에 뭐 우리 예전에 그 이한철 씨가 나왔을 때 얘기하면서 그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른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뿌려놔야 네, 맞아요. 뭔가 또 성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항상 맞습니다. 우산 쓸 준비 아니면 이제 뭔가 보기 들어올 만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을 준비들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치명적인 질문 하나 왔습니다. 어, 치명적인 질문. 5329번 님. 네. 원음 씨. 네. 노라조 합류 만족하십니까? 어, 야, 이거 뭔가 야. 야, 야 이거. 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네. 요 질문이 네. 이게 약간 이제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노라조 합류한 지 5년 차, 6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아, 오, 예. 2018년에 이제 사이다가 나왔지만 예, 사실 합류 예. 2017년에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아,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1년 차, 2년 차 됐을 때는 합류 만족하십니까 하면 뭐 만족합니다라고 대답을 많이 했는데 아, 예.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여기에 예, 무슨 예. 말씀이냐면 예, 예, 예. 노라조 합류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 아 그렇죠. 그냥 내가 그렇죠. 노라조인데 누가 이미, 어디를 합류를 하냐? 약간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노라조인데. 네. 뭐 이제 아직까지 합류를 얘기하냐.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약간 네. 자존심 상합니다. 네. 이미 난 노라조야. 그럼요. 네. 저도 가끔 하다 보면 아 맞아. 아 원음 씨 앞에 2억이 있었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너무나 큰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노라조다. 아, 맞죠? 예. 아유 말씀 이게 들었지만 네. 너무 만족하고 있지. 이제 120%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네. 오고 있습니다. 네. 5685번님께서 네. 아 그나저나 노라조가 8인조 아이돌 그룹이라는 말이 아, 있어요. 네네네. 8인조 이건 뭔 말입니까? 저희 이제 댄서 친구들이 예. 그 보통 이제 무대를 하게 되면 이제 댄서와 가수의 영역이 약간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이제 보시는 예. 분들이 봤죠. 특히 아니 근데 특히 예전에는 더 그랬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막 저기 대기실도 완전히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네네네네네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리고 또 무대에서 보면 가수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뒤에 이제 춤추시는 분들은 뭔가 아, 또 약간 뭐 지치셨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이 정도로 이제 그게 성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예. 굳이 내가 막 하면 오히려 이제 가수와 어떤 경계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가수를 그렇죠.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네. 저희 이제 그 댄서 분들은 거의 저희보다 더욱 더 힘차고 좀 활기찬 표정과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막 따로 생길 정도로 네,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8인조 아,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럼 무대 같이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그런 네. 얘기가 네. 네. 그래서 많은 가수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방송계에서도 아 노라조는 노라조 댄서들하고 다 같이 미친 것 같아. 막 이런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또 칭찬을 해주시죠. 또 음악 방송을 가면 네. 이제 요즘에 직캠들을 찍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직캠, 네. 직캠. 예, 예. 아 근데 저희의 조회수보다 댄서분들 직캠 네. 조회수가 더 많아요. 와, SBS 인기가요 직캠에 네네. 야, 한 36만 바로 네. 올라왔죠. 아, 진짜 레전드 직캠 네. 있습니다. 저희 8만 9만 일 때 아,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할수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8인조라고 할 만도 하네요. 아, 그럼요. 네. 이걸로 이제 뭔가 이제 좀 또 작전을 한번 준비를 네. 해보려고 아, 그렇죠. 한번 또 계획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아현님 네. 살다 보면 짜증나는 날 슬픈 날 기분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노라조가 기분 안 좋아 보였던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마인드 컨트롤 비결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정말 작은 어떤 그런 성의들이 저희한테 너무나 큰 정말 그럼요. 에너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요. 이게 뭐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이제 생각이 갇혀 있으면 네. 계속 거기에서 또 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아. 자꾸 생각나는 걸 일단 딱 끊으실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아 그럼요. 습관들, 노력들 네. 이런 걸 좀 하시면 어떨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표현을 슬픈 날, 기분 안 좋은 날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슬픈 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매일매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럼요. 그런 일들은 바로바로 끊어내야 네. 돼요. 그런 네.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일들을 맞아들이는 자세. 그럼요. 아, 이게 바로 이제 원음 씨 같은 그렇죠. 이런 자세로 맞아들이면 네. 네. 그날은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약간 퍼센트와 우선순위로 따져보시면 아, 좋은 네.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아, 많죠, 많죠. 그럼 많은 걸 생각하셔야지 자꾸 작은 거 그거 소소한 걸로 네. 생각이 갇혀 있을 여러분들은 아니시라는 거. 그리고 네. 사실 이 노라조의 멘탈 요거는 네네. 그 예전에 그 댓글 관리하는 거 보면 잘 나와 있죠. 아, 네네네. 그 과거 일들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거 네. 있습니다. 뭐 군대나 가라. 네네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네, 다녀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죠, 다녀오고야 말았습니다. 네네네. 바로 그냥, 예,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바로 그냥 타이밍이 그럼요. 그냥. 네네. 그냥 뭐 바로 네. 그냥 진실되게 이실직고 하는 거죠. 또 아, 이런 그럼요. 거 있었습니다.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아, 네. 이런 질문 또. 네, 사실 속였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속였습니다. 저 세 살 속이고요. 네. 네.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악플이 달릴만 하다. 아, 그런 거. 정말 뭐 회사에서도 존중을 못 받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악플이 달릴만 하다라는 악플에다가 네.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저에게는 악플도 소중합니다. 아, 그럼요. 뭐든지 좋습니다. 올려만 주십시오. 그때는 무플이었거든요. 예. 예. 악플 자체가 없었어요. 악플 진짜 소중합니다. 댓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사실 우리 이 댓글 중에서도 네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공격적인 댓글들이 많잖아. 아, 그럼요. 서로 있죠. 싸우려고 네. 하다 보면 솔직히 그런 거 보면 기분 나쁘거나 할 수도 있지만 네. 아 이렇게 유쾌하게 또 바로바로 답을 해주면 그럼요. 이 보는 사람들이 참 기쁠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단 게 아니라 정말 네. 사실적인 거를 말씀드렸기 아, 때문에. 네. 네. 그때 달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달았죠. 예. 강예빈님의 질문도 네. 있어요. 네네. 좀 읽어주십시오. 강예빈님. 조빈님 야구 잘하시잖아요. 이 밖에 잘하시는 운동 있나요? 동계올림픽 관련 운동도 잘하시나요? 컬링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우리 선수단에게도 응원 두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맞아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계도 강하지만 동계가 또 굉장히 강. 왜냐면 저희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 낼 것 같고요. 저는 뭐 동계 스포츠 쪽으로는 예전에 이제 뭐 스노우보드나 네, 그런 걸 좀 이제 열심히 탔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이 이제 동호회 분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겨울에. 그래서 꽤 잘 탔는데 노라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려야 된다는 어떤 약간의 그런 또 사명감? 그렇죠. 사명감이 있죠. 사명감이 있죠. 약간 예. 저의 어떤 그 여가 생활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프로입니다. 겨울 스포츠를 잘 못하게 된다. 아니 네. 프로라기보다는 제가 능력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멀티로 다 못하는 거죠. 아. 아니 네. 또 그 컬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빈이 형이 야구가 또 투수 포지션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에 이게 손에 이제 네. 뭐 어떻게 그립을 잡느냐에 따라서 구질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민하단 말이에요. 예. 아마 컬링 잘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디 목표물 네. 향해서 던지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제일 못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속에 정말 행복의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게 요새 약간 아니, 좀. 아니 네. 완전 직구 바로 들어갔어요. 아 괜찮아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도 왔는데요. 네네. 어차피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으니까. 신곡 준비는 아직은 멀었죠. 지금 아직 그 봄에는 배송만 늦출 뿐. 네네.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바로 또 신곡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신곡 나올 때는 네.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아, 정말요. 오셔서 정말. 뭐 라이브도 해주시고 네. 노래 또 홍보도 하시고 네. 꼭 해주시고요. 특별한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제곡 뭐 계획이라든지 아무래도 뭐 저희는 가수니까 여러분들 네. 신나게 해드릴 만한 어떤 노래를 먼저 만들어서 네. 또 그 무대와 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 그게 가장 저희한테는 좀 가장 큰 늘 그리고 기대되면서도 뭔가 걱정이 되는 약간 이벤트이긴 한데 네. 한번 그걸 또 하나하나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정말 또 깜짝 놀래요. 다음에 또 드라이브 뮤직 나왔을 때 아 이번엔 더 미쳤구나 뭐 이런 상황을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노라조 3인시가 두 개가 더 와 있는데 아, 네네네네. 요거 7132번님과 6824번님 두 개를 읽고 네네. 네. 그다음에 정답 선물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네.
제가 한번 띄우겠습니다. 네. 노! 노는 거 제대로 놀아야지요. 라! 라면은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잘 노는 가수는 놀아줘. 조!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놀아줘 힘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6823번님도 네.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네. 원음 씨가 좀 해주십시오. 네. 노! 노용식이라고 합니다. 라면에 참치 김밥 먹으며 조! 조빈영님 원음님 토크와 노래 들으니 심란한 마음이 정화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용식님 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답 네. 선물 먼저 한 분 뽑아주십시오. 오답자. 아하, 오답자. 네. 오답자. 8854님. 8854님. 아, 네. 고민은 인생을 늦출 뿐. 아, 인생은 놀아줘 형님처럼 전진 뿐이죠. 직진. 직진. 좋습니다. 네. 정답도 뽑아주십시오. 네, 정답자. 3903님 2번입니다. 맞춰주셨네요. 그나저나 무거운 물건은 택배기사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생수나 무거운 물건을 진짜 급하거나 특별한 상황 아니면 마트에서 직접 구매합시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럼요. 택배기사님께서는 뭐든 많이 넣어주시면 또 그 택배기사님한테는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외에 두 분 서민경님 홍현종님 네. 두 분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어떤 걸로 띄워드릴까요 마지막 곡 마지막 곡 그래도 뭐 네. 저희 놀아줘하면 네, 가장 그렇죠. 또 가장 아,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네. 방승광님과 아. 정순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역시 센스가 야.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럼 슈퍼맨 신청하셨으니까 네. 슈퍼맨 들으면서 보내드리고 다음번에 또 제대로 한번 또 놀아보시죠. 아, 아 오늘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아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인사 짧게 좀 해주십시오. 아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호랑이 정말 최고의 행운만 있으시길 바라겠고 우리 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들 위해서 다 같이 응원하는 정말 또 불같은 그런 나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시죠. 네. 화이팅. 예. 자 슈퍼맨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